녹취록을 장관님이 다 그 대장동 녹취록 말입니다. 예. 장관님이 전문 보신 적 있으세요? 택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다 보시지도 않은 분을 이제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보기에도 장관님 입장이 좀 딱해 보이셔서 괜찮습니다. 일단은 좀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장관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대장동 녹취록에서 비롯된 면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게 검찰이 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복사를 안 해줘가지고 법원이 나설 때까지 하여튼 이게 공유가 안 됐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거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십니까?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법원의 결정으로 늦은 네. 뭐 만시지탄이지만 제 문제의식은 그런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부터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. 그리고 그때도 관련된 뭐 그 기관장인 검사장이나 뭐 총장이나 할 거 없이 다 부끄럽지 않게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느 쪽으로부터도 신뢰를 못 받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. 결과적으로.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괜히 불신을 자아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 또 여전히 시끄러운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YTN에서 보도를 했죠.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 관련된 계좌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양모 씨, 김건희 씨 이런 이름으로 기재가 돼 있다가 나중에 공소장에서는 김건희 씨 이름이 빠지고 양모 씨 등 이렇게 바꾼단 말입니다.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 내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이런 일들 때문에. 예, 어떻든 뭐 의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. 장관님께서 하여튼 유념하시고 지휘를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주가의 변동하는 추이나 매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단의 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에 지금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거고요.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기소가 됐는데 한 분 지금 딱 남아있는 분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지금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해명 가운데 거기에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매매에 가담했어야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. 근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. 아까도 의원님들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공개된 거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본인이 명기해서 제출한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.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의 이사가 내부 거래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? 상식적으로?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좀 당연히 내부자 거래 의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최광 의원님 그냥 저도 저 기사 봤습니다. 네. 예, 뭐 저에게 수사 판단을 묻지 말아주십시오. 아니요. 수사의 판단이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출석 요구를 검찰은 당연히 했을 것 같고 출석 요구했다고 하셨죠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본인이 또 이런 경력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 뭐 비상근 무보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과거에 무슨 게임산업진흥협회 이사로 있는 것도 재직증명서에다 기재를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비상금 무보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일을 안 한 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. 그러면 그런 일관성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 같다. 그냥 누구 등 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이름을 감춰준다고 감춰줄 일이 아니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 지금 추가 주가 조작 의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전부터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월 수입이 뭐 200만 원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건강보험료도 7만 원 밖에 안 되시는 분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 경위 배경에는 이런 식의 어떤 치부 행위가 소득을 얻는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었거든요. 그때 해당자인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2010년 5월 이후에는 정리해버렸다. 그래서 더 이상 뭐 이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태도를 고수할 것처럼 보이다가 엊그제 토론에서 그 이후에도
거래를 했다.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우리 이성범 의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해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설명하고 의혹에서 벗어나면 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모든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뭐 수사...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? 기본이겠죠. 네. 관련된 계좌들은 다 봤을 것이고 그 계좌가 1차, 2차 작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부 다 김건희 씨의 계좌가 들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부자 거래 의심, 통정매매 의심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래들이 흔적들이 다 발견되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또 해명과 관련해서 그냥 직원에게 전화해서 주문했고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 했는데 이미 이게 집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의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도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괜한 의혹이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의혹인데 자꾸 끌고 가고 있다.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지 않나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N사라고 되어 있던 그 비상장 주식 보유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딱 주가 상승 그래프가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직전에 매입을 한 게 나왔고 이것을 다음 2017년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이걸 보유하고 있고 근데 중앙지검에서는 금조부나 특수부 검사들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 정보를 습득할 우려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도 유효한 거죠.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충분히 예, 연구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왜 이 시기에 중앙지검장 재직 시기에 이런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이런 주가 주식 매입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거밖에 과연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결과를 내놓아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새로운 말씀이시니까 예. 네, 분명히 저는 다른 주식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까지 오면 그다음에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부탁드릴 자료가 있는데요. 지금 신체 검사와 관련해서 그 법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검사 임용 당시의 자료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또 있거든요. 예. 그거까지도 함께 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.